가격을 올리려면 유동성이 받쳐줘야 돼요. 결국은 유동성이다. 돈이 어떻게든 들어와야 되거든요. 결국은 저는 지금 모습이 약간 어느 정도 전조 증상이 살짝 나오는 모습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기관들이 일단은 끌어주면 사실 개미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시장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네. 우리가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뉴스에 많이 회자가 될 때는 아 이게 큰일이구나 하고 생각을 하는데 이 미디어에서 이제 그걸 조금 덜 다루면은 이게 약간은 해소된 것처럼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쵸. 있어서 지금 SEC가 그 외에도 뭐 코인베이스를 상대로도 그렇고 여러 뭐 거래소들이나 이런 데다가 지금 계속해서 시비를 좀 걸었는데 맞습니다. 그것도 해결이 안 된 채 좀 약간 유야무야 된 약간 그런 느낌이 그렇죠. 있었는데 네. 자 그런 문제들 네, 우리가 계속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 반감기라고 하는 거는 채굴로 이제 지급되는 이 비트코인 보상을 절반으로 줄이는 개념이니까 실질적으로 이 채굴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난감한 상황일 수 있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가격대는 형성돼 있고 지금 보니까 지금 기준으로 채굴에 한 18K 정도가 소모가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만약에 절반으로 줄여져 버렸을 때 뭐 채산성이나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움직임들이 일어나게 될 텐데 그럼에도 해시레이트와 채굴 난이도는 계속해서 좀 상승을 하고 네. 있는 분위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4차 반감기가 도래했을 때 이 영세한 규모의 이 채굴 사업자들은 뭐 아무래도 이탈될 수 있는 움직임들도 좀 예상이 되는데 향후 이 채굴 사업자들의 구조적인 변화나 어떤 해시레이트 움직임 어떻게 보시나요? 해시레이트는 계속 증가하는 모양새를 보이더라고요. 네.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갈 것 같아요. 반감기가 지나도 네, 꾸준히 상승한다. 네, 상승한다. 네. 근데 그걸 주도하는 세력은 지금 현재는 저희가 보통 이런 데이터를 뽑을 때 채굴자 데이터를 뽑을 때 채굴기 1000대 이하로 운영하는 채굴장은 영세 채굴자. 아, 영세 채굴자. 네. 만 대 이하는 이제 중형 채굴자. 어, 네. 그래서 만 대 이상, 10만 대 이상이 이제 대형 채굴자. 이런 식으로 저희가 구분을 하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최근에 해시레이트가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럼 이 해시레이트를 이끌고 있는 세력이 어디냐? 네. 대형 채굴자들이 끊임없이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장비를 새롭게 네. 계속해서 그래서 반대로 아. 영세 사업자들은 채굴기를 팔고 있어요. 계속 도태되는 거네요. 네. 이제 계속 바뀜이 일어나는 거네요. 네,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에너지 가격도 오르고 채굴하는데 네, 난이도도 오르다 보니까 최신 기계로 그렇죠. 못 이겨내죠. 네, 교체를 해야 되는데 영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그걸 미처 자금력이 받쳐주지 못하다 보니까 교환을 제때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채산성이 더 떨어지고 에너지 효율도 더 떨어지고 생산량이 그렇죠. 줄고 근데 대형 사업자들은 돈이 있다 보니까 자금력이 있다 보니까 신형 기계를 계속 구입하면서 전환시키면서 효율을 높여가는 거죠. 네네. 그리고 또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미국 텍사스 쪽에 굉장히 많은 채굴장들이 활성화되고 네. 네, 있는 소식이 전 세계 뭐 30% 정도가 지금 텍사스에 지금 몰려가고 있는데 30%면 네. 너무 큰데요? 엄청난 물량들이 네. 지금 해시레이트가 그쪽에서 발생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보니까 최근에 에너지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네. 이 와중에 텍사스에 있는 태양광이나 이런 지열 이런 친환경 에너지를 네. 활용한 채굴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야,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 예전 2018년, 19년, 20년, 21년 이때까지만 해도 중국이나 우크라이나나 이쪽에 많이 채굴이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이제 비용은 좀 더 증가하더라도 안정적인 안전하게. 곳으로 옮긴 후에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해서 최대한 활용을 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채굴을 하는. 네네. 근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작업들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럼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엄청난 재반 비용이. 그렇죠. 그렇게 많이 들죠. 그래서 대형 사업자들만 지금 살아남아서 그 규모를 늘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비트코인 4차 반감기가 오면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 드렸는데 여러 가지 지금 채산성을 따져봤을 때 네. 지금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이 대형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2만 달러 정도가 2만 달러? 네. 마진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2만 달러 이상이면 어떻게든 수익이 난다. 지금 현재 네네. 어떻게든 난다. 그 2만 달러 이하면 마이너스가 된다. 네. 근데 영세 사업자들은 이미 마이너스 상태. 아,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접는 거고 네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반감기 보면 생산량이 절반으로 줄잖아요. 네. 그럼 최소 단가가 4만 달러는 돼야지 유지가 됩니다. 아, 지금 현재 맞네요. 시점에서 뭐 사실 뭐 여러 가지 규모 경제 같은 걸 하면 좀 더 가격이 낮아질 수는 있겠지만 네. 최소 그냥 우리가 그냥 산술적으로 그냥 단순화 시켜서 보면 최소 4만 달러는 돼야지 현재 상황이 유지가 되는 유지가 된다. 네. 와, 이거는 뭐 거죠. 버틸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영세한 사업자들은 네. 영세 사업자는 당연히 버틸 수가 없고 네. 대형 사업자 입장에서도 최소 4만 달러까지 가격이 무조건 가야 된다. 네. 가야지만 네. 이 사업을 계속 유지하면서 할 수 있다.
그러네요.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뭐 친환경 에너지를 계속 돌리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당연히 대형 사업자들만 남아서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고 영세 사업자는 점차 도태될 수밖에 없는 앞으로 더 가속화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블랙락을 필두로 해서 이 월가 금융기관들이 이제 계속해서 진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아까 전에 이제 질문 드렸던 것처럼 현물 ETF 승인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편집자님께서 시간이 이제 좀 더 뒤로 미뤄질 것 같다. 그러니까 1월 10일보다는 조금 뒤로 갈 것 같다라는 어떤 전망들이 조금 더 지배적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승인이 되지 않는다.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상상하기가 힘들긴 한데 네,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어떤 상황이 일어날까요? 당연히 뭐 이건 너무 명확한 건데 그러면 예, 블랙록이나 이런 업체들은 당연히 그 거절 의견이 나왔을 테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보완 작업을 통해서 당연히 바로 재신청을 할 겁니다. 네네. 근데 지금 뭐 그레이스케일에서 이제 소송이 진행이 됐었잖아요. 네. 그 사건을 보고 여러 가지 뭐 재판 나온 결과를 봤을 때 SEC가 이게 거절하기가 논리를 그렇죠. 마련하기가 쉽진 않은 상황이긴 네. 해서 만약에 거절한다 그러면 완전히 새로운 논리를 끄집어내서 전혀 없던 완전히 네. 신선한 그렇죠. 뭔가 신선한 뭔가를 끄집어내서 그냥 이 현물 ETF는 이게 이용자 보호를 할 수 없는 구조다 가격 조작이 위험이 너무 크다 네. 이런 걸 새로운 논리를 바탕으로 주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물론 어떻게든 뭐 SEC가 뭐 사실 이유를 만들려면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네. 그게 만들어서 그렇게 거절한다고 하면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보완을 한 뒤에 다시 재신청을 할 거기 때문에 네. 뭐 사실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ETF 같은 경우에 승인은 이번에 안 되더라도 결국은 될 수밖에 없다. 네. 그건 시간의 문제지 영원히 안 되거나 이럴 문제가 없다. 아니라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결과가 이렇다면 SEC 네. 입장에서는 빨리 해줄 이유는 없다. 네. 대신 맞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늦출 수 있는 만큼 늦추는 상태에서 네.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공감이 가는 게 어떻게 보면 SEC도 이렇게 지금 펼쳐지고 있는 상황들이 굉장히 또 정치적인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맞습니다. 본인들이 어떤 선택에 따라서 어떤 이권 관계가 또 달라지는 부분들도 있어서 아마 SEC가 굉장히 지금 셈법이 복잡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거절할 수는 이제 없는 상황이고 왜냐하면 이미 그레이스케일한테 한번 완패를 한 데다가 논리적으로 선물은 승인했는데 현물을 승인 안 해? 도대체 무슨 근거냐라는 그렇죠. 거에 대해서 논리적인 답변 자체는 이제는 그렇죠.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 맞아요. 지금 현재 상황에 는 어쨌든 시간의 문제다. 이거는 정말 네. 동의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현물 ETF와 반감기 외에 이제 좀 위험한 요소들 아까 알아봤다면 또 가격을 올려줄 만한 좀 다른 소스들은 또 없을까요? 이게 계속 이제 제가 이제 반복해서 이제 말씀드리는데 이 여러 가지 거시경제 이슈나 정책적인 이슈들이 있는데 결국은 가격을 올리려면 유동성이 받쳐줘야 돼요. 결국은 유동성이다. 돈이 네. 어떻게든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 비트코인 쪽, 가상자산 쪽에 어떻게 해야지 돈이 들어올까? 결국은 저는 지금 모습이 약간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전조 증상이 살짝 나오는 모습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기관들이 일단은 끌어주면 사실 개미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시장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일시적인 모습이 지금 제가 10월달 보기엔 일시적인 모습으로 보이는데 왜냐면 개미들이 아직 들어오진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보이는데 결국은 이제 기관들이 일정 수준에서 가격을 올린 상태에서 개미들이 뛰어들어서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그때부터 이제 정상궤도 오를 거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거래량 유동성이 반드시 뒤따라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요소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핵심은 유동성이 돌아오는 것. 맞습니다. 현물 유동성 그리고 이후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까지도 꾸준히 같이 유입이 돼야지 그쵸. 이 모든 사이클들이 이제 과거 사이클의 어떤 대세 상승장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맞습니다. 부분들이 자 결론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많은 분들에게 조금 잊혀진 이름인데요. 이 작년 말에 크립토 시장을 완전히 크립토 인터로 빠뜨렸던 장본인이죠. 네. FTX의 샘 뱅크먼 프라이드가 최근에 배심원 판결이 나왔는데 뭐 110년인가 115년형을 받았더라고요. 그게 사실 그건 받은 건 아니고 그건 선고를 한 건가요? 네, 지금 한 7개 혐의로 지금 재판 중인데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걸 최대치로 보면 했을 때 네, 그 정도 나오는데 네. 사실 어떨 것 같으세요? 사실 그 정도까지 나오긴 좀 힘들어 보이고 네. 이제 다만 이제 선고일이 내년 3월 28일 날 판결이 나오거든요. 네네. 형량이 결정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형량이 적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이게 네. 같이 공동 창업자인 게리 왕이나 뭐 캐롤라인 앨리슨이나 알라메다 리서치의 네네. 리사스 싱이나 뭐 이런
최측근들이 있었잖아요. 네네. 측근들이 전부 다 유죄 맞다고 본인들이 그쵸, 혐의를 다 인정을 한 네네.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리하게 진행됐던 것도 맞고 이제 물론 샘 뱅크먼 프리드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아니라고 주장을 하지만 네. 일단은 평결에서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형량만 결정되는데 그 형량에 대해서는 110년은 사실 그 정도까지 나올 것 같지는 않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건, 네. 이건 1호장 최대치라서 사실. 너무 가혹하다. 그러면 우리가 이건 좀 약간 여담이긴 한데 이 샘 뱅크먼 프리드가 그렇게 됐을 때 뭐 SEC 게리 겐슬러와 뭐 사제지간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막 엮고 했는데 이 사건이랑 게리 겐슬러의 어떤 연관 관계는 뭐 실질적으로 뭐 드러난 건 없다고 봐야 되나요? 네, 아직 뭐 그렇게 이제 그렇게 의혹을 제기하시는 분들은 꽤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렇죠. 구체적인 연결 고리는 네, 구체적인 뭐 그런 건 없기 때문에. 네. 근데 뭐 이번에 나온 게리 겐슬러가 FTX가 다시 이제 합법적인 틀 안에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 다시 할 수 있다. 영업하도록 해 줘야 된다라는 네네. 또 말도 하기도 하고 네네. 해서 약간 그런 의혹들이 좀 더 많이 좀 나오는 짙어지는. 네. 그런 것 같긴 하는데 그건 뭐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FTX 측이 보유하고 있는 솔라나 물량들이 또 이제 풀릴 거라는 어떤 그런 불확실성들이 있는데 이게 좀 솔라나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맞아요. 상승을 했고 지난달 동안에 1위였거든요. 맞습니다. 모든 코인들 중에서 가장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는데 이번에 이렇게 솔라나가 유독 크게 폭등했던 이유 그리고 조정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FTX가 파산되는 이 상황에서 FTX가 그러면 솔라나를 몇 개나 갖고 있을까를 보면 11억 6천만 달러 상당의 솔라나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시장에 풀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이용자나 이런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 받으려면 FTX가 가지고 있는 게 지금 가상자산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그러면 솔라나가 지금 가치가 높기 때문에 솔라나를 네. 팔아가지고 우리 부채를 이렇게 가져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굉장히 하락을 한때 많이 했었죠. 네. 했었는데 뭐 사실 10월 달에 다시 보도가 나온 걸 보면 채무를 갚기 위해서 보유한 FTX가 보유한 가상자산 팔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블룸버그에서 나오면서 그러면서 상승세를 타기 시작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상승세를 샀고 그다음에 솔라나에서 또 연례 컨퍼런스가 또 브레이크 포인트라는 게 이제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네. 열리는데 사실 이 행사에서 별 내용이 나올 것 같진 않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사실 기대감이 크진 않아요. 근데 네. 리플도 수혜를 앞두고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지금 수혜 하면서 이게 수혜를 앞두고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그거랑 비슷한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뭐 새로운 파트너나 아니면 새로운 서비스나 뭐 이런 할 수 있다라는 네, 기대감들이 네. 기대감 때문에 좀 올랐던 게 있고 또 재미있는 저희가 이렇게 솔라나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하면서 보니까 솔라나 기반 디파이 서비스들 TVL이 굉장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네. 상승세 동안 30% 가까이 이상 TVL이 늘어서 이거 되게 중요한 거네요. 이거는. 네, 그렇죠. 디파이 시장에서 솔라나가 굉장히 크게 성장, 폭발적인 성장을 이 와중에 사실 전체 디파이 시장이 굉장히 침체했거든요. 네. 네, 이 와중에 굉장히 크게 이 부분 때문에 약간 디파이가 이렇게 활성화되면 이 솔라나 자체에 대한 뭐 사용성이나 이런 게 증가된 사용할 수 있는 네, 공간이 많이 는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졌던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반사적으로 이더리움이 상승 못하고 약간 지금 주춤거리는 것 때문에 반사익을 네. 좀 보는 것도 그런 것도 네, 있죠. 네, 맞습니다. 일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네. 어떻게 보면 지금 시점에서는 뭐 여전히 이더리움이 가장 뭐 굳건하지만 솔라나에 대한 관심이 최근에는 훨씬 더 높았던 것들이 사실이고 네. 자 그러면 이제 새로운 어떤 자산들에 대해서 우리가 미래가 좀 기대되는 자산들 중에서 요즘에 RWA, 리얼 월드 에셋이랑 뭐 STO 지금은 약간은 좀 주춤해졌는데 한창 좀 뜨거웠던 또 시기가 있었는데 이런 어떤 새로운 개념들이 등장한 것이 기존 금융시장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게 될까요? 사실 지금 당장은 큰 영향을 주긴 어렵다고 생각을 하긴 해요. 네네. 이게 RWA나 ST 같은 토큰 증권을 보면 사실 이들은 이제 이 성질을 보면 증권입니다. 아 그렇죠, 증권이죠. 그냥 네. 이견이 없습니다. 네네, 그냥 이건 그냥 증권인데 네. 증권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자본시장법 영향을 받죠. 미국도 이제 증권법의 영향을 받고 네. 그야말로 제도권 경제 안에서 시장 안에서 활성화되고 네. 이 말은 즉슨 기존에 사실 기대감이 높았던 이유 자체가 이 가상자산을 활용한 토큰을 활용해서 기존
제도권 금융에 영향을 받지 않는 형태로 자유롭게 아, 그쵸, 모든 자산을 네. 유동화할 수 있다. 네. 토큰화해서 쪼개서 팔 수도 있고 유동화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으로 주목받았던 건데 네. 사실 이 성질을 보면 이게 증권이기 때문에 이게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놔둘 수가 없는 건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아,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부분은 규제를 할 수밖에 없고 네. 이 정해진 틀 안에서 발행하거나 거래하거나 유통할 수밖에 없는 네. 상황으로 될 수밖에 없어 그렇죠. 보이고 네. 굉장히 큰 의의는 있죠. 이런 여러 가지 실물 자산들이 뭐 투자계약 증권이나 이런 형태들이 토큰화돼서 누구나 사고 팔 수 있게 된다. 뭐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개념적으로는 굉장히 확산되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경제가 활성화되고 발전하는데 근데 당장에는 큰 영향은 사실 그렇게 보이진 않는다. 보이진 않는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국내 어떤 토큰 증권 현황 자체는 아직까지는 굉장히 좀 미약한 수준이라고 봐야 맞습니다. 되고 그럼 지금 증권사들은 한창 새로운 팀들도 만들면서 뭔가 여기에 뭔가 굉장히 좀 주력할 것 같은 움직임들도 아, 보이는데 요것들 이런 움직임들도 지금은 좀 어떻게 소강 상태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뭐 연구 단계 뭐 이런 거로 봐야 될까요? 아, 굉장히 적극적으로 증권사들이 움직이고 있는 건 사실 아, 지금 현 시점에서도요. 네. 아, 그래서 네.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서 토큰 증권 나오는 건 2월 6일 날 올해 2월 6일 날 금융위원회에서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시작이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따지고 보면 이제 뮤직하우 때문에 뮤직하우에서 그렇죠.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라는 네. 개념을 하면서 판매를 하다 보니까 네. 그걸 어떻게든 틀 안에 이렇게 이용자 보호를 해서 할 필요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나온 게 사실 토큰 증권이어가지고 네. 결국 뮤직하우 같은 경우에도 금융 샌드박스 하에서 토큰 증권 형태로 유통할 수 있도록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일부 이런 괜찮은 콘텐츠가 있다면 가능 굉장히 지금도 적극적으로 그래서 증권사들이 이런 케이스를 발굴하기 위해서 아, 그러네요. 네, 굉장히 그래서 지금 뭐 한우 같은 경우도 있고 네. 뭐 대표적으로 부동산도 아, 있을 수 있고 네. 미술품 네. 이런 종류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특히 뭐 엔터테인먼트 쪽에서도 뭐 여러 가지 그렇죠. 콘텐츠를 이렇게 토큰 증권화해서 판매를 하고 싶어하는 움직임이 분명 존재합니다. 근데 아직 그 시장성에 대해서는 증권사들도 사실 시장성을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진 않고 있어요. 아, 네. 이게 토큰 증권은 이게 기존 증권 틀 안에서 발행을 해야 되는 건데 사실 형태만 토큰이지 증권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용자 보호라는 조치나 규제를 만족해야 되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이 토큰 증권은 30억 이상 규모로 발행이 안 됩니다. 아, 30억 이상. 최대 할 수 있는 게 30억이에요. 규모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런 증권사들이 다루기에는 규모 너무 자체가 너무 작네요. 네, 너무 네. 작은 시장이고 그리고 네. 장외 시장에서만 거래가 가능하죠. 아, 네네. 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장외 시장이라고 하면 이제 상대 매매를 하는 방식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 뭐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는 장외 시장에서 거래가 되잖아요. 네. 그냥 우리가 단적으로 보면 비상장 주식 거래하는 걸 보면 거래량이 얼마나 될까? 생각보다 별로 안 됩니다. 별로 안 되죠. 네. 근데 이 토큰 증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가 될 거예요. 상대 매매 방식이고 장외 네. 시장에서 거래를 해야 된다. 이게 뭐 제도권 하에 들어온다 보면 이제 한국거래소에서 디지털 자산 거래소를 하나 만들기 때문에 네. 거기서 뭐 하면 좀 더 이제 활성화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구조는 이제 상대 매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다. 그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이 해외에서 가장 토큰 증권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게 티제로. 네. 대표적으로 잘 네. 아시겠지만 네. 티제로라는 곳이 이제 토큰 증권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거래소인데 네. 일 거래량이 6만 달러밖에 안 돼요. 아, 생각보다 너무 적네요. 네. 그래서 이게 관심도는 높은데 사실 이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토큰 증권 발행하려면 이제 30억을 이상 넘기려면 증권 신고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아, 그렇죠. 그러면 네. 전통 주식 발행하듯이 똑같은 과정 그대로 해야 돼요. 그 과정을 그럴 바에는 사실 토큰 증권으로 만들 이유가 없죠. 그렇게 주식 발행하면 네. 그냥 하면 되는 거고 그러다 네. 보니까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다. 물론 금융당국에서는 이게 어느 정도 마중물이 되게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자산들이 비금전 자산들이 아, 예, 증권화돼서 이렇게 활성화돼서 유통될 수 있는 시장이 하나의 새롭게 만들어진다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활용을 한 거라서 물론 또 하나 이제 또 한계가 이게 업계에서도 이 부분 가장 많이 지적하는 부분이죠. 토큰 증권 네. 얘기 나오면 그럼 토큰 증권을 발행할 때 할 수 있는 플랫폼 우리 보통 업계에서는 퍼블릭 블록체인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랬거든요. 아, 그렇죠. 네네. 그래서 맞습니다. 퍼블릭 블록체인을 사용하면 전 세계 어디서나 거래할 수 있는 그렇죠. 시장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프라이빗 블록체인만 활용하잖아요. 명시적으로 이제 코인을 가상자산 사용할 수 없게 들어갔기 때문에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라이빗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해야 되고 그러면 폐쇄형으로 갈 수밖에 없고 네. 이 컨소시엄 안에서만 유통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네네. 보니까 너무 저 너무 작네요. 자, 계속해서 말씀 주실 때마다 뭔가 더 작아지는 네, 느낌들이. 지금, 물론 지금은 여러 가지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융 샌드박스 속에서만 지금 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이긴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전자결제법이나 뭐 여러 가지 자본시장법이 바뀌면 네. 이게 좀 더 이제 확산될 여지가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지금 좀 규모가 작다. 아, 그래서 네. 증권사들이 주목하고 있는 게 그러면 일반적인 상품으로는 여기에 승산이 없다. 어차피 유통에도 답이 안 나온다. 네. 특히 부동산 같은 게 조각 투자해서 이미 하고 있는 건데 그걸 토큰 증권 다시 발행해서 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네. 판매가 될 만한 건물은 30억이 넘는다. 아, 그렇죠. 이게 굉장히 치명적인 훨씬 넘죠. 네, 네. 훨씬 넘죠. 그래서 이걸 30억 이하로 되는 건물들 조각 투자로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이제 시장성이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단순하게는 이제 뭐 부동산이나 미술품이나 이런 거에 접근하지만 그것 말고 새로운 아이템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증권사들이 지금 굉장히 팀을 많이 만들고 얼라이언스를 많이 맺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 하는 이유 자체가 새로운 컨텐츠 아이템이 있어야 된다. 아, 그게 네. 진짜 중요하네요. 그게 핵심적인 네. 요소가 될 거다. 네네. 이 토큰 증권을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고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사실 토큰 증권은 굉장히 열려있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개인들도 괜찮은 아이템이 있다면 토큰 증권을 시도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아,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